국립초청 편집인협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각에서도 야당 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여야 합의로 구성이 됐는데 금년 3월에 열려야 될 것이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당은 동의하는데 한개 정당은 1대1이 아니면 안 만나겠다 이런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들께서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자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대북관계 등을 한번 논의해보자. 식량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것 등등이 그 5당 대표회동을 제안한 이유였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1대1 대화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5당 대표가 함께 모이시고 그 다음에 1대1 대화도 할 수 있다. 그걸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건 온당치 않고요. 서로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분열의 양상이 때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탄핵의 충격이 미친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서 좀 더 포용적 국정운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당들도 그런 틀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야당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도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말을 주고받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보다 더 국민 사이에 간격을 멀게 하고 상처를 키우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야 지도자 모두 자제하고 자기들의 언동이 미칠 영향, 특히 국민들께 드릴 영향이 어떤 것일 것인가 하는 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발언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폐청산은 일부러 기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정권 말기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던 문제들의 수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 제가 그전에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는 또는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정치권이 권력이 개입해서 수사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단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상대를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건 매우 사려깊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여당도 좀 더 신중해졌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생활이나 산업과 관계되는 부처 몇 곳에 적합한 의원님들을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타진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이 누군지를 제가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각 당별로 어떤 분이면 거기에 어울리겠다 하는 감이 있을 겁니다. 대충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기는 초였습니까? 시기는 작년 전반기였던가요?
제1차 개각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하니까 그 야당 정치인 없는 개각으로 이루어졌죠. 그게 총리님의 제안이셨나요? 아니면은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저도 간혹 포함되면 되는 자리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후보를 압축했고 그리고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통령께서 동의를 하신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 기억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1대1을 연쇄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1대1 대화가 없어졌죠. 그 이유는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야당 간에.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A야당과 대화했는데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야당은 더 많은 또는 더 자극적인 더 강력한 화제를 끌어내려고 하고요.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5당 대표 전체 당대표를 함께 모이는 자리가 어색해지거나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